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유세장에서 줄기차게 외쳐왔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무거운 과제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더 나은 삶과 안전을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대의 민주국가에서 그러한 민의를 국정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길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좋은 대표자를 뽑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당선인이 유세장에서 줄기차게 외쳐왔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무거운 과제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77년 동안 미군정 3년을 포함하여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서 시작하여 7명이 보수정권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3명의 진보정권 대통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선진 민주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미군정 포함해서 보수정권의 통치기간은 62년이었고 진보정권의 통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통치기간은 80대 20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정권의 정치 환경이 보수정권에 비해 훨씬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균형의 정치 지형 폭을 확대시키지 못한 진보 정권의 대선 패배의 책임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 보수 정권으로 일컫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7명의 보수 정권 통치자를 맞이하였지만 문민정부의 김영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운한 정치 역정을 걸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의 불운은 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불운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보수의 아버지로 통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무능과 독재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은 인권유린과 폭정으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고,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역시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전임 보수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주어 외쳤던 국민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비극의 분단 현실을 이용하여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용공분자니, 빨갱이니, 종북좌파니, 주사파니, 운동권이니 하여 이념 갈등을 부추겨 증오와 갈라치기 보복 적대 정치로 보수 정권의 붕괴를 스스로 자초하였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민화합과 협치 정치를 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통합과 협치, 부정부패 엄단 등의 대선 공약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행에 앞서 국민이 공증한 선언문이라도 내놓으면 어떨까요? 보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 윤석열로 길이 남아 보수의 전당인 국민의힘 당사에 윤석열의 초상화가 환하게 걸려있길 기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불행과 아픔이 있었는지 꼭 기억하고 반성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만행에 대해서 폴란드를 방문하여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와 용서를 구했던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 있는 실행만이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이승만이 저지른 100만 민간인 학살과 1980년 광주민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살해한 전두환의 학살원죄를 묻어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좋든 싫든 이 땅에는 1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 유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통합과 화해로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